로즈메리 케네디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브레인 죽는데. 그러면서 좀 조용해지니까 그걸 치료라고 당신 했는데 이 조용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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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네. 오늘도 화제 코너. 이게 화제죠. 이제 화제 네. 인정합니다. 점점 기괴한 걸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많아요.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질환으로 당연히 인식하는 것을 인지한 것도 오래되지 않아서 이상한 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진짜 와. 준비하면서 좀 이럴 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도전적이었나? 케네디 가문 아시죠? 케네디. 알죠 알죠.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로얄 패밀리죠. 네. 그렇다면 그 중에 로즈메리 케네디라는 분을 아세요? 이분은 네. 모를 수 있어. 네. 저는 들어봤어요. 여기는 알 수 예. 있지. 예. 존 F. 케네디의 자매 호사가여가지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는 건가요? 유명해. 이 사람이 1938년에 조지 케네디, 자기 아버지랑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전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엄청난 미인입니다. 그 사진만 보고 전 미에서 구애가 잇따랐을 정도로. 근데 이분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 1900년대 초반에도 의학은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뭐 지식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에서 로즈메리 케네디가 태어났는데 출산 당시에 출산이 지연이 돼. 열렸는데 잘 못 나오고 있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언을 합니다. 다리를 오므리라고. 왜?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걸 오므리니까 나오던 상황에서 머리가 낑겨가지고 약간 목이 졸린 형태로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머리로 피가 좀 덜 가지 않았을까? 산소가 덜 가지 않았을까? 이게 결정적인 원인인지 아니었는지 지금은 알 수는 없어. 이제는. 하지만 이제 로즈메리의 인지 기능이 좀 떨어졌다. 라는 거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어른이 된 후에도 맞춤법 같은 거를 잘 몰랐고 감정 통제가 안 돼.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래. 근데 케네디는 이때도 이미 명문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케네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딸을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당시에 이제 과학에 대한 믿음이 약간 맹신에 가까워질 때여가지고. 그리고 뭐 케네디가는 뭐 돈도 있지만 권력, 뭐 인맥,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케네디가의 명성에 걸맞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때 월터 프리만이라는 의사가 접근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버님 고칠 수 있어요. 1941년에 전두엽 절제술이 시행이 되고 전두엽 절제술? 네. 로즈메리 케네디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이게 되게 끔찍한 일인데 사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은 머리 수술이 특이한 게 아니야. 두통의 역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7000년 전부터 했던 거야 이거. 두통 워낙 흔한 질환이니까 수술을 점차 줄여나갔는데 이런 정신질환 있는 분들 막 환각이 있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술을 권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이건 악령의 씌인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를 여는데 이 수술 후에도 사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진짜 너무 강해. 많이 죽진 않았어. 본격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는 르네상스 시대부터인데 이때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게 머리에 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어떤 의사가 합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실제로 실행은 못했어.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을 이루고 하면서 앞머리를 다친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차분해진다는 거를 알게 됐어 사람들이. 전두엽이 이게 사람의 성격을 좀 결정하잖아. 그리고 어떤 내가 욕구가 있을 때 그걸 실현하는 그런 실행력이 있는 곳인데 이게 제거가 되니까 뭔가 사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1888년에 그래서 스위스 의사 구틀리프 브루트하르크가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는 6명을 수술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처음 수술하는 거야. 처음 수술하는 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정수리에다가 누가 구멍을 뚫어주면은 그 안으로 날카로운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전점을 파는 거야. 와 씨!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절제도 아니고 일부 절제예요. 와 뇌를 파?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조용해졌다. 이 수술 이후에 이제 뭐 뇌출혈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당시엔 소독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걸 한 거니까 와, 그냥 미쳤네 근데 진짜. 조용해졌다고 하니까 의학계는 미친놈이다 어떻게 머리에다가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그런 수술을 하냐 이건 야만적이다 이 사람 머리 열려면 네 머리부터 열어라 이렇게 해서 되게 상식적인 반응을 보였어. 오 다행이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이름도 만들어지지 않았어. 이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 그럴만하네. 50년이 지납니다. 근데 이때는 생활상이 많이 바뀌어요. 사실 1800년대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냥 방치해.
근데 의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1930년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정신병원을 세우고 입원을 시키는데 그 입원자가 1940년 정도에는 40만 명이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와.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라 입원한 환자가 40만이 넘는 거예요. 진짜 많네. 그 이유가 사실 그전에는 또 농촌사회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있다면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어떻게 마을에서 가족끼리 대가족이 근데 이게 도시와 산업화가 되니까 이게 이제는 어려운 케어가 거예요. 안 되는 케어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원래 좀 문제가 있어. 근데 동네 사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사고칠 것 같으면 집에 데려다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으니까 정말 수용 치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치료가 아니고 가둬 놓는 거예요. 별별 환자들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치매 분류도 안 돼. 그런 상황에서 1935년에 포르투갈 의사인 에가스 모니스가 등장합니다. 모니스. 이 사람이 전두엽 절제술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럼 완성할 게 뭐가 있다고? 전두엽 근처 뼈를 절제하고 이 근처 뼈를 거기다가 주사를 해요. 뭘 주사했을까? 에탄올을 주사합니다. 와, 에탄올 죽이는 건데. 화학적인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해져. 왜냐면 자기의 욕구 실현이 사라지니까 해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주류 의학계는 이 미친놈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런 반응에서 처음에는 근데 추종자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너무 환자가 많잖아.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잖아.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이 했을 땐 사망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 당시에 주사로 했으니까 에탄올은 깨끗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셉틱 무균 처치로 넣을 수 있으니까 당시에 수술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월터 프리만 아까 로즈마리 케네디를 수술했던 제임스 왓츠라는 신경외과 의사랑 이제 듀오를 결성해. 야, 우리가 전두절제술 한번 해보자. 정신질환자한테만 수술한 게 아니에요. 수감자들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시행을 한번 해봤더니 이 사람도 조용해졌어. 이 조용해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조용해졌다. 정치가들도 이 사람들을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좀 조용하게 만들어보자. 인격을 파괴해버렸구나. 이걸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 공로가 있다고 인정을 받고 아까 그 포르투갈 의사 에가스 모니스 노벨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아, 진짜로? 이분이 점점 인정을 받으니까 이 듀오도 힘을 받아가지고 수술 방법을 계속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두개골 째지 말고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얼음 송곳이에요. 이거면은 두개골에 구멍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눈꺼풀, 눈꺼풀. 눈꺼풀. 와, 눈꺼풀을 씨. 뒤집고 그 밑으로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을 살짝만 찔러도. 그 다음에 휘저어. 그럼 이쪽 전두엽 날아갔지? 그다음에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양쪽이 절제술이 되잖아. 그러면 사람이 조용해져.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대요. 이게 내가 환자를 위한 길이고 내가 이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한 길이다. 그래서 이 윌터 프리만이 얼음 송곳을 들고 미국을 돌면서 계속 수술을 해. 이게 비로소 사라진 게 뭐 때문이었을까? 케네디 그렇게 보낸 다음에? 아니야. 그 후로도 계속합니다. 케네디 그 사람은 죽어서 살았어?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못하게 됐대요. 근데 사실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했을 텐데 신약이 좀 나오면서 클로로프로마진? 1954년 예. 클로로프로마진 예. 소라진이라는 상품명으로 기적의 약이 나옵니다. 수술은 계속 하다가 이제 약이 나오니까 안 하게 된 거야? 이 약이 나오니까 완벽하진 않아. 초기 약이니까. 근데 전두엽 절제술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있지. 그리고 너무 안전하지. 그게 이제 어떤 약이죠? 환청, 망상. 정신질환 중에 이제 당시에 힘들었던 증상이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에서 약간 조증 증상 갑자기 사람이 막 환각을 보고 막 엉뚱한 말을 하고 이전과 너무 다른 행동을 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시엔 뭐 인슐린 혼수 치료 이게 인슐린 줘서 저혈당 만드는 거겠지? 네. 그래서 정신 이렇게 만든 거지. 브레인 죽는데 그러면서 좀 조용해지니까 그걸 치료라고 당신 했는데 이 조용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CPZ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사실 정신의학에서는 이때부터 거의 페니실린이 등장한 그러니까 정신과가 그때부터는 다른 과에 비해서도 체계적으로 돼요. 막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CPZ이 초기 약이긴 하지만 지금도 쓰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지금은 기적처럼 나오냐, 예, 메인 약으로 쓰기보단 보조약 정도로 쓰이고 당시 용량보다 보통 적게 하지만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의식도 잃지 않는데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해봐. 전두엽... 그 끔찍한 수술에서 약을 먹으면 되는 걸로 돌아갔으니까. 제가 읽던 문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소라진의 등장과 함께 얼음 송곳은 사라졌다. 다행이다 진짜. 사라졌다.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역사예요. 그렇지, 이거 네. 진짜. 근데 의학의 역사는 다 슬프고 그러니까. 시행착오의 역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던 거야. 엄청나게 거 아니야. 희생을 당한 거지. 사회적인 약자만이 아니라 그런 케네디가의 딸이 겪을 정도로 당시에 만연했던. 만연했고 되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노벨의 학상까지 받았으니까. 진짜. 이거 이제 회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당시 시대상 때문에 뭐. 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네.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네. 다음에도 기괴한 의학의 역사. 앞에 기괴한이 붙기 시작했어. 아, 너무 이상한 게 많아. 약간 미친 사람들 같아, 진짜. 하여튼 그런 걸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